오늘 18일차. 오늘 18일차 경주 대표적인 불국사 석굴암 가는 날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석굴암에 도착했습니다. 시주하러 와서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가지를 얻게 될 것이요, 이렇게 했어. 저기야, 저기. 주용미나. 두 번째 보니까 이 볼살이랑 텃살이 딱 느껴지는 거. 이 신라시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았어. 이 볼하고 턱살 그 그윽한 미소가. 아주 잘 느껴지는 거. 우리 인도의 석가모니 부르고 막 깡 마르니 악과 깡으로 막. 자, 꼬마 씨, 기자들 다 모였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뭘 느꼈어? 나한테만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말하면 안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느꼈지만 말하지 않는 걸로. 네, 꼬마 씨. 네. 1번 대장님이 옛날 때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겠어. 어떻게 죽었습니까? 1분 전대를 공격해가지고 죽은 거.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죽 그러면 이 산에까지 돌 어떻게 저 많은 돌을 가져왔을까? 그 딱 눈을 감고 있는 그 상태가 산매의 경지거든. 차로는 이렇게 돌아서 온 거야. 근데 여기서는 2.2km만 50분만 가면 되네. 선생님, 소원을 담아서. 소원을, 마음에 소원을 담아. 딱 종에 소원을 담아. 아니, 뭐 따뜻해. 됐어? 이거 좀 해봐요. 선생님,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너가 해야 할 수 있겠어? 자. 한 번만 하는 거. 한 번. 아빠 한번 가까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와, 멋지다. 아빠가 도와줄게. 맨 마지막에 네가 딱 믿는 거 알았지? 아빠 잡아. 자, 여기. 우와, 멋지다. 엄청난 경험인데 이거. 선이야, 너도 해봐. 차체 뒤로 빼고, 또 앞으로 가고, 뒤로 빼고, 다시. 살살 다시. 마음에 실어! 고! 밀어! 관음성이야. 봐봐, 옛날에 유튜브 없었다 그랬지? 유튜브 없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봐봐. 칼! 비파! 비용. 용! 여의주. 딱 손에 불탑을 딱 보호하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건축이다. 저 멋과 풍류를 봐. 서봐! 꼬마 서봐! 저 배수로를 돌로 저렇게 만든 거야. 대박이지 않니? 어마어마하다. 이 풍경 봐. 우와, 선이야, 쳐. 이야, 대단해. 이야. 왜 이렇게 작아? 저 아름다움을 봐. 심플하잖아. 왜 이렇게 작아? 우와.
어, 좋았어. 이거 봐. 이게 주춧돌 있던 자리. 여기도 건물이 있었는데 타고 주춧돌만 남은 거야. 어, 좋아. 정상적인 표정 아주 좋아. 잠깐 있어.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멋지다. 건물들이 멋져. 이 길은 안 왔던 것 같아. 한옥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 뚱뚜둥뚱뚱. 뭐 사이드가 있어. 뭔데? 원래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그치? 여기야, 여기. 여기야? 내가 주는 거? 우유가. 우유가 별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철이다, 철. 녹슨 거 봐. 다 녹슬었잖아. 철은 특징이 산화하는 거야. 말도 활이 나, 화살 날라와 맞아 죽으니까. 그치, 보석. 근데 신발도. 어, 맞지. 철이. 신발 이렇게 생겼어. 금신 신고 다녔어. 야, 이 신발 신어 여기 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하고 있다. 허리띠. 이 사람들한테는 허리띠와 머리에 쓰는 게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큰 도구인 거야. 팔찌. 이게 쓴 거야, 멋있겠다. 신나 그거. 황금 표창. 이런 도읍이었어. 어마어마한 코스다. 금강산.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천년에 걸쳐서 관찰이 신나가 멸망했어. 나가 우선 나가. 또 나가봐. 에밀레. 에밀레 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그 옆에 와 발굴 수레바퀴 자국이야. 옛날에 이 길도 수레가 지나다녔어. 그거다. 그 뭐냐